아카데미.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했더니 갑자기 곽정희님이 이렇게 본인인 줄 알고 있으면 하시더라고. 아, 왜 그러세요? 겨울 아카데미 인기. 내가 우리가 약간 떠 있는 것 같아 지금. 본인 포트가 좋아서 네. 그런지 약간 떠 있는 것 같아. 자, 겨울 아카데미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듣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아마 중급 강의까지 네.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초급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강의 듣는 분들의 리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아, 괜한 거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날이 힘을 더해가고 계신 불을 뿜고 계신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문방구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누가 저 문방구 펀드 만들자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 네. 뼈 아프죠. 어렸을 때 같이 그 공책 나르던 생각이 나네요. 아, 어렸을 때 네. 진짜 공책. 아니, 나는 근데 네. 어렸을 때 내 친구도 문방구 집 아들내미 있었거든. 아, 진짜 부럽죠. 너무 부럽더라고. 아, 나 그 친구가 피리도 하나 그냥 주고 그랬는데. 피리? 아, 리코더. 예. 그 리코더가 이제 제일 싼 게 한 600원짜리가 그 그냥 분리 안 되는 애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베이지색이죠 그다음에 분리되는 고동색과 베이지색 섞여 있는 2단 분리짜리가 한 1200원 3단 분리까지 나왔습니다. 네, 다 뭐 모르시는 얘기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증시각을 좀 재볼까요? 네, 뭐 오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남들이 싸움했는데 옆에 있다가 그 펀치 한 대 얻어맞은 한국. 아, 딱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미국은 네. 반등했습니다. 제일 반등. 억울해 그런 애들이. 네, 뭐 오른 것도 없이 어제 장 초반에 빠지고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계속 시도를 하다 결국 주저앉으면서 이거 심각하다 했는데 뭐 상하이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중국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그럼 미국은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미국도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서 네. 우린 뭐지? 아, 어제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가. 작년 내내 G2 무역전쟁 했는데 미국 30몇 퍼센트로고 상하이 주가 지수 23% 정도 그랬어요. 네. 네. 진짜 한국이 정말 너무 취약하고 싸우는 애들은 그래서 엄청 올라. 아마 그 이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국 시장에 앞으로 계속 반영되겠구나.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한국.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이란의 그 싸움을 가장 불안한 생각 그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네. 바라보고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왜 우리냐고요. 아, 근데 요즘에 보니까 네. 그 우리 시장 내부 얘기 좀 해줘요. 그 금융 투자가 많이 판다던데. 응? 증권 상품이 네. 많이 판대요. 네. 우리 주식을. 뭐 저는 수급 뭐 증권 분석은 따로 증권사 안 했는데 부장님.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증권사 상품이 많이 판대요. 증권사 상품? 증권사 고유 계정이라고 하지.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네. 투자하는 거. 자기 자본. 그 왜 그 저 그 PI 투자 프랍 네. 트레이더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누구지? 그 슈카월드님이 네. 그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게 회사 돈 그냥 투자하고 돈 버는 거. 근데 최근에 장내 수급을 보니까 이 증권사 금융 그 증권사를 이제 법적 용어로 금융 투자라고 그러거든. 네. 네. 금융 투자 매도가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하고 네. 때릴 수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더고 단기적으로 수익 내면 되는 상황이고 한국 그 보통 고유자산이 그 네.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구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뭐 슈카월드님도 얘기했지만 당일 그렇죠. 정산되는 네. 시스템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충분히 지금 여기서는 또 주식도 그렇게 단기로 보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 거기는 주로 정말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 버는 네. 데군요. 예, 그렇죠. 그게 그래도 연초부터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우리 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나 큰 수익은 거기서 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아,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큰 수익은 장기적인 포지셔닝 구축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기 카페 우리 청취자가 카페에다가 질문을 냈어요. 아, 나는 얼마 돈이 없다. 그래서 월로다가 한 뭐 50만 100만 원씩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왕창 땡겨 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5천 1억씩 좀 땡겨 와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자 좀 내더라도 예, 네, 이런 네. 뉘앙스로다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할 수 있으면 그 100만 원을 네. 내가 그냥 저 레버리지 일으켜 갖고
앞에 맨 앞에만 5억 땡기고 그다음에 이자는 내 100만씩 내더라도 네. 그렇게 맨 앞에 투자하는 예, 그렇게 게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거죠. 이 작은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기 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드리고 싶냐면 네. 100만 원이 100억 될 수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100만 원이 100억 될 수 있다. 아, 실제로 그런 그 예는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의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공의 경험을 얼마나 누적시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누적시키기 전까지 오히려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실증적인 그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런 임상에 네. 뭐 천억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 1억을 투자한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조각 나가지고 10분의 1 토막 나는 거는 기간이 똑같더라고요. 아, 100만 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같은 자리수로 투자를 하면 네. 뭐 마이너스 80% 90% 나는 거는 기간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네. 100만 원이 더 어려울 거 10분의 1 토막 나기가 100만 원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그래요? 응.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네. 네, 아니 뭐 금방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로는 네. 주식시장에서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욕심 가지고는 산산이 박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박살을 여러 번 하면서 아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1억 투자해서 산산이 박살나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괴멸적 타격을 당하면서 네. 여기서부터 영원히 안녕 이렇게 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초보 투자자들은 작게 시작하는 거는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패 경험도 쌓지만 사실은 실패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은 쓰라림 속에서 이제 자라나는 건데 가능하면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작게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은 여러 가지로 틀린데 네. 항상 초심자의 행운이 따르거든. 네. 꼭 500만 원 투자하면 한 30% 먹어요. 네, 그러면 아, 이제 되나 보다. 처음에 마통 해가지고 5천 땅 들어가면 30% 바로 까져버리. 그런 경우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거기서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제부터 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됩니다. 그때는. 나는 이 정도 수준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정도의 수익을 앞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자신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꽤 지나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 개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냐면 시장이 좋아서 돈 벌 때 자기 실력으로 번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또는 최근에 1년 반 정도의 이 기간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8월 달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뭐 너나 없이 다 죽는 시장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년간 보면 시장이 보면 시작과 끝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이었잖아요. 중간에 네. 요동을 어떻게 치든지 간에. 이 구간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요. 이게 실력이에요. 예. 아, 예. 주가지수는 그대로지만. 네. 이 구간에서도 돈을 벌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 패턴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가치 투자자분들은 조금 어려웠던 구간이긴 합니다만. 제 얘기하시는 거 같네요. 네. 네. 아니, 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계속해서 꾸준히 검증이 되면 하시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굉장히 많은 임상이 필요하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네. 초보자들이 섣불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렵다. 이거는 부동산하고는 좀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은 부동산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궤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아 성공적인 궤적에 일단 진입하면 네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갭 투자를 한 사람보다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났네. 네. 네, 시간이 끝났어. 미국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네. S&P는 0.35% 올랐고 다우는 0.24% 올랐고 나스닥은 0.56% 올랐고 러셀은 0.14% 올랐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초기에는 떨어졌다가 시장 막판에 들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달러 지수는 어제보다는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마감됐고 유로 달러 유로가 강세를 상당히 나타냈습니다. 유로 예, 0.3%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달러도 약
약세, 엔화도 약세를 보여줬고요. 원화는 어제보다 오히려 소폭 좀 떨어졌어요. 여전히 한국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시장이에요. 정부 당국에서도 정책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예. 뭐 신년 뭐 기자회견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은 네. 그 경제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그 발표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네네네. 있어요. 거기에 주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 있다.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없다에 겁니다. 없다에 거는데 없다에 거는데 이게 아, 뭔가 들은 게 있으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겠죠. 아, 그래요? 예. 있었으면 아, 네. 좋겠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게 이제 산업과 선순환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정도까지만 조금 정책 당국이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두뇌에서 새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잘 살펴보면 2, 3년 전에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데이터는 새 거야 라고 네.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확히 따져보면 굉장히 꽤 시간이 오래된 데이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제도들은 한 20년 전의 제도를 아직도 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근데 별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미국 시장 뭐예요? 예, 미국 시장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1.8%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2BP 정도 모두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금값은 어땠나 또 올랐어요. 1,567이에요. 소발의 지잡은 격인데, 근데 너무 지가 작아. 1,600불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금은 이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열 느낌 좀 납니다. 금이? 예, 예, 금은 그래서 금은 오히려 이제 좀 자 이렇게 오르면 어때요? 아, 그때 금 얘기했었는데 금 사야지. 그렇죠. 사람 마음은 꼭 이런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급할 건 없다 지금은. 네, 오히려 이제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WTI는 $64까지 가다가 62.84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수밴드에 묶여있죠? 네. 돌파 당했죠. 묶였잖아요. 끝났어요. 이미 정수밴드는 무너졌습니다. 6.28인데 장중은 인정해야 장중에 돌파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그냥 그럼. 네. 그러나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엄청난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1,000만 배로 이상 쭉쭉 뽑아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봐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위에가 많이 열려 있는 거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63이라고 딱 규정 짓기는 좀 그렇고요. 예, 구리 가격도 소폭 올랐고 반면에 어제 보면 눈에 띄는 것은 보베스파는 좀 떨어졌어요. 0.7%. 브라질? 보베스파라는 게 브라질이에요. 주가 지수입니다. 네, 브라질은 네.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네. 신흥국은 여전히 좀 불안함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올라서 어제 우리는 이미 반영 떨어졌으니까 네. 그 정도의 반등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계속 느끼는 건 이란의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낄 게 한국 시장이 아닐까. 어제 시장 보니까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찌되었건 뭐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 기술주들은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애플이 0.8, 아마존이 1.49% 올랐고 AMD는 0.43% 떨어졌고 요즘 연일 강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네, 2% 가까이 올랐고 떨어졌던 넷플릭스 반등 가열차게 나오고 있는데요. 3%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 내가 보니까 예. 테슬라 산 사람들은 테슬라를 살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구만. 그렇죠. 그럼 테슬라 한 대 떨어졌죠. 두 대 생겼네. 그렇죠. 두 대 생기는 상황. 내가 테슬라 주식을 예. 샀으면 정프로 테슬라 한 대 사주는 건데. 아 참 이거. 존니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테슬라가 하나 공짜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 어제 이제 특별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는데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 의장이 했던 얘기는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침체에 싸울 충분한 정책 도구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벤치마크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즉 금리를 더 이상 네. 못 내린다면 거의 마이너스나 제로 금리까지 갔을 때 연이은 양적 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더 풀고 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더 풀겠다라고 시장에 사인을 주면서 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말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돈을 풀면서. 그러니까 돈 푸는 거에 중요한 방법이 있다. 역시 헬리콥터 벤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연준의 태도가 어떠냐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막 흔들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조금만 더 해봐봐요. 아, 그렇게 끊으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연속국 1, 2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역사. 아니 조금만 해봐. 역사를 따져보면 자본주의의 시작부가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그 유럽에서 원래 왕들은 왕과 영주들의 공존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존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부르주아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가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 이 부르주아지는 왜 왕권을 밀었느냐면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영주마다. 그러니까 물건 파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팔고 저 동네에서는 저렇게 팔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왕이 법을 규정해주면 똑같은 규정 안에서 자기의 장사를 해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을 밀게 됐고 서로 간에 협력 관계가 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화가 됐고요. 그게 중앙집권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역할을 했던 게 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미국 1극 체제잖아요. 미국 1극 체제를 공고화해주는 것은 달러. 그럼 달러의 기지창은 어디다? 연준. 네. 그러면 연준의 기지창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이사들, 연준 총재들, 의장들 이 사람들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일급제. 네.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전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얘네들이 앞으로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다. 네네. 이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아, 저 좀 보내주세요. 가세요. 네. 각동기님이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연준 이사가 왜 그 얘기를 했냐고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아, 각동기님 당연히 그 말씀 해주시. 안녕히 가세요. 네.